새로운 선발 반갑습니다. 아, 2019년 1월 1일 선발 방송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얘기했던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면도를 했습니다. 굉장히 민미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1년 만에 1년 한 3개월 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 이렇게 보네요. 휑합니다. 좀 황량해요. 되게 근데 하니까 약간 옛날 그때 그 느낌? 그대로. 아니 이게 누구야? 너무 어색해. 캐릭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. 뭔가 은퇴한 것 같아요. 연두하셨네요. 뭔가 여러분 저 방송 접고 취직 준비합니다. 이런 느낌 같아요. 근데 너무 밋밋해지고 뭔가 약해진 느낌이에요. 좀 젊어 보이나요? 아, 젊어 보이는 거 좋아하면은 그때부터 나이 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젊어 보이는 거에 21살이다. 안녕하세요. 오히려 역효과가. 빵야. 선배님 타임머신 사고 오신 거 이제 저 친구랑 똑같다고. 저 친구와 똑같은. 아, 근데 궁금하다. 투표 한번 해볼까요? 있는 게 난지 없는 게 난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그냥 알아만 보고 싶다.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제가 행보를 결정하진 않고요. 그냥 아 이렇구나 그냥 아는 용도입니다. 투표용 있는 거 없는 거 상관 없다. 자, 이렇게 세 개 궁금해서 한번 투표 좀 해볼게요. 자, 시작. 자, 느낌표, 투표, 숫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그냥 채팅창에. 17년도 같은데 목소리가 걸걸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. 이상해. 이거 할 때 이거 했는데 손에 턱이 잡히니까 기분이 이상해. 이게 아닌데. 와, 귀한 보상생각생이다. 아니 원래 이렇게 했을 때 털이 잡혀야 되는데 살이 잡히니까 되게 박빙이다. 다행이다.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. 엄청 바람직한 저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아니, 그런 긴장 실수로 아 이제 꼰대 말 피해도 안 꼰대 같은 것 같아요. 그 나이 든 꼰대보다 더 힘든 게 젊은 꼰대예요. 나이 든 꼰대는 뭔가 그냥 예상 범위여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약간 당황스럽죠.